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제는 68년 만에 가장 큰 달이 떴다고 하지요. 뒤숭숭한 요즘, 크고 밝은 달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희망찬 한 주를 시작하셨길 바랍니다. 11월 14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시작합니다. 얼마 전 타임스퀘어에서도 한 여성이 지하철역에서 사람을 밀어 떨어진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아침 첼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7시 30분경 25세 남성이 54세 남성을 지하철역에서 밀어 54세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뉴욕시경은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이 남성의 다리 등이 지하철에 깔려 있었으며 머리에도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가해 남성과 피해자는 모두 또 다른 남성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둘은 당초 모르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만 가해 남성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인사불성인 상태로 체포됐다가 몇 시간 뒤 술에서 깨어나면서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은 25살의 가해 남성을 폭행과 살인 미수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맨해튼 헬스키친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 두 명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 중입니다. 사건은 지난 5일 헬스키친 9와 10 에비뉴 사이의 49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1시 반쯤 길을 걷던 23살 남성에게 다가온 두 남성이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두 남성 용의자는 피해자를 땅에 밀치고 수차례 발로 차는 등 구타를 한 뒤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두 명의 용의자가 담긴 감시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이들을 추적 중입니다. 어제 퀸즈에서는 한 남성이 몰던 차량에 그의 할머니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글렌오크 83 에비뉴 인근 267가에서 SUV를 몰던 17살 남성이 할머니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75살 여성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할머니를 친 남성을 체포하지 않았으나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 남성이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충격적인 증오 범죄를 저질러 철창에 갇히게 됐습니다. 32세인 이 남성은 포트 리치몬드의 한 교회를 겨냥해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있는 교회 별관에 들어가 건물의 현관과 계단 등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증오범죄와 방화, 체포불응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교회 관계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뿐 증오범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맨해튼에서 열린 베테랑스 데이 퍼레이드에서 한 참전 용사가 퍼레이드 차량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쯤 플랫아이언 이스트 27가와 5 에비뉴 코너를 돌던 퍼레이드 차량에서 39살 재향 군인이 추락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 남성이 몸의 균형을 잃어 차량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추락할 당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우선 토요일 오후 3시경에는 로어맨해튼 금융지구의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가량 탄 뒤 소방당국의 진압에 의해 꺼졌습니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롱아일랜드에서도 금요일 밤 화재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근처에 거주하는 소방관이 근무가 아닌 중에도 화재 진압에 나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 소방관은 화재 진압 도중 발목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주택 두 채가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브렌트우드에서 한 아기가 신발 상자 안에서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목요일 오후 9시경 14살의 남학생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변을 살피던 중
아기가 들어있는 신발 상자를 발견했는데 이 신발 상자에는 담요에 쌓인 6주된 아기와 우유병이 들어있었습니다. 현재 아기는 경찰 보호 아래 병원에서 지내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기의 부모와 버려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금요일 정권 인수위원회를 개편했습니다. 이로써 당초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맡았던 인수위원장 자리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는 내년 1월 20일 취임일까지 남은 약 70여일 동안 천여 개의 내각 인선을 모두 마쳐야 하는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이 워싱턴 DC 정치권에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데다가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 세력인 티파티 소속으로 당내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티 현 뉴저지 주지사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함께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가족들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장녀 이방카 등 그동안 선거운동에 참여해온 자녀들과 전 부인들이 정치에 참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우선 자녀들은 차기 행정부 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반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임금평등이나 아동복지, 여성기회증진 등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상당한 열정을 갖고 일해왔다며 이 문제를 위한 싸움은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식 행정부 직책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현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를 대신해 이방카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하거나 특별 보좌관으로서 대통령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정책에 관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카의 남편인 마사위, 제러드 쿠시너는 다른 친인척 3명과 함께 정권 인수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러드 쿠시너는 내각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이반카, 에릭의 모친이자 트럼프 당선인의 첫 번째 부인인 이바나 트럼프는 자신이 태어난 체코에 미국 대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바나 트럼프는 체코에서는 자신이 매우 유명하며 자신이 쓴 책 3권이 40개국에서 25개 언어로 번역됐다며 자신이 주 체코 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2,000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일요일에도 역시 1,000명이 넘는 인파가 시위에 몰려 금요일에는 11명, 토요일에는 2명이, 어제는 1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민자 추방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트럼프 타워로 행진을 이어가 5번 에비뉴와 6번 에비뉴, 46번가부터 50번가가 주말 내내 시위대로 붐볐습니다. 뉴질랜드와 아르헨티나 등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는 주말 동안 강진이 이어졌다고 하죠. 한국에서도 3.5의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외의 뉴스들은 오늘 저녁 9시 KBTV 뉴스9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